새벽 시간 독도 인근 해상에서 45톤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어선에는 9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선장은 물론 선원들, 주변 어선들까지 합심한 덕분이었는데요. 이승훈 기자가 긴박했던 당시 상황 전하겠습니다. 표류한 어선에서 화염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해경 경비함이 물대포를 쏴보지만 불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화재 발생 6시간 만인 오전 10시쯤 불은 모두 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반 이상 타버린 45톤급 대게잡이 어선은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60대 선장과 외국인 선원 등 9명은 불이 난 지 1시간 만에 다행히 모두 구조됐습니다. 인근에서 조업하다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어선 4척이 도움을 줬습니다. 통신기를 통해서 저기 기안실에 화재가 났다고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주변 어선들에게 거기 사고 구조 협조 요청을 불은 기관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선장은 기관실의 문을 닫고 구조 어선들이 도착할 때까지 선원들과 함께 선수에서 1시간을 버텼습니다. 화재를 발견하고 곧바로 공기 차단을 하기 위해 문을 닫고 나온 게 화재 대형 인명사고의 큰 예방, 큰 역할을. 해경은 승선원들이 내일 포항에 입항하면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 우선 이승훈입니다.